제 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. 제 손이 이렇게 비칠 만큼. 살짝 이 격자무늬 고객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 느낌이 굉장히 고가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보실 법한 그 조직감이에요. 거기에 이거 기능성 들어가 있어서요. 생활 방수와 투숲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장마철 최근에 경험하셨죠? 되게 꿉꿉해요. 그 꿉꿉한 안쪽에 습기들은 배출을 시켜주면서 생활 방수, 물은 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계곡에서도 아침 저녁으로, 해변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휴가 가실 때 진짜 내 몸의 컨디션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실 만한 여름 사양의 경량의 재킷이 포함이 되고요. 옆쪽으로 셔츠 하나하나 보여드릴까요? 바캉스 때만 입으시는 게 아니에요. 휴가 때도 이런 카라 스타일 캐주얼하게 입으시다가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컬러 자체가 진짜 솔리드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튀거나 그런 컬러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기다가 면바지나 슬리퍼나 하나 딱 입으시면은 그게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이죠. 그럼요. 그리고 이 화이트 컬러도 보시면 카라 있는 스타일이고 신축성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이런 건 진짜 고민 안 하셔도 괜찮고. 역시나 티셔츠도 UV 차단되고요. 흡한 속권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나머지 두 벌은 뭐 캠핑 가실 때 잘 입으실 수 있는 또 집업 스타일이에요. 네, 집업 같은 거 솔직히 활용성을 좀 많이 찾으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렌지 색상, 다크그린 색상 다 집업 스타일로 거기에다가 기능성 하나하나 다 넣어드렸으니까 이거는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재현 씨가 입고 있는데 화이트 팬츠 위쪽에 그냥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휴가 가실 때 이번 주말에 어머 우리 가족들 바캉스 떠났는데 반바지 위에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. 진짜 제가 딱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저게 어떻게 기능성이야? 근데 이거 기능성 맞아요. 근데 다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딱 보시면 쿨한 그레이 느낌에다가 가슴 쪽에 이제 네이비랑 와인 색상의 스트라이프가 가 있습니다. 약간 내 가슴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? 거기에다가 포켓 포인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? 근데 딱 보시면은 이게 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노하우고 기술인데 얼마나 얇고 얼마나 신축성이 좋은지 이거 보이시죠? 빵! 네. 빵! 바람 다 통하고요. 얇고요. 거기에다가 흡한 속권 UV 차단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이거 1종당 5,000원대거든요, 여러분. 이 정도의 셔츠 어디 가서 보셨어요? 5,000원대 이런 거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? 오늘 꼭 선택하셔서 이 좋은 구성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우, 그럼요.